2021년 12월 15일 태비단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5일 태비단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록의 중요성, 기록을 남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 이 말씀부터 시작할게요. 왜 잠을 못 잤나 하면 기록 찾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록은 일기가 개인 기록이죠. 뭐 일기를 찾았던 건 아니고 혹은 다른 사람이 쓴 이런 책들도 기록이죠. 책을 보느라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 기록 문화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어서 지금은 영상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영상 기록을 찾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밤을 새운 겁니다. 저는 이 영상 기록을 하고 있는 영상 작가입니다. 책도 많이 냈지만 그보다는 영상에 대해서 미래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살았던 것이 글이나 책이나 일기로도 기록되지만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영상 기록이 제일 좋은 기록이다, 상위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상 기록은 그런데 이게 제가 저를 기록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도 기록을 합니다만 영상은 제가 기록하는 것이 주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손을 대서 만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 기록 중에서 첫째를 뭘로 보느냐?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데 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노인들도 이 영상 기록을 많이 도와줘서 남겨주면 좋지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그 영상 기록이 제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그 영상 기록이 귀한 줄을 몰라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귀했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아니,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아는 것보다 세월이 갈수록 영상 기록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잠을 못 잤는가 하면 제가 일기 쓰는, 일기가 기록이라고 했죠. 일기 쓰는 것을 가르치는 사랑의 일기 연수원 여러분 많이 제 영상에서 봤을 거예요. 그 기록이 저에게 몇 편쯤 있을까요? 100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그 100편을 다 못 찾아요. 저도 다 못 찾으니까 여러분은 더 힘들죠. 사랑의 일기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고 사랑의 일기 연소원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고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이렇게 해도 나오고 인간성 회복 추진 운동 협의회 이렇게도 나오고 인추협의라고 검색해도 나오고 천광로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고 박미소라고 해도 나오고 글쓰기라고 해도 나오고 하여튼 제가 만든 영상이 저도 다 못 찾을 정도로 이 영상 기록에서 일기와 어린이들과 그리고 연수원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인간성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인취협이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운영해 왔는데 그게 헐렸잖아요. 헐렸는데 그냥 헐린 게 아니고 건물만 헐은 게 아니라 일기장까지 왜? 이 기록에 귀중한 걸 모르니까 마구 포크레인으로 뜯다 보니까 여기 일기 창고에서 가구 철거를 끝내고 간 후에 그게 철거가 하루에 다 건물을 헐었다고 하는데 그날은 제가 안 갔었어요. 못 갔어요. 몰라서. 그런데 한 보름, 2주일, 3주일 후에 가도 계속 이 일기가 남아있는 것이 계속 여기저기 특히 땅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왜? 그 어린이들이 쓴 일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유명 인사들이 대통령이 쓴 일기로부터 하여튼 일기 박물관이었었어요. 일기 박물관 검색해도 나오겠군요. 그렇게 많은 일기들을 120만 권 중에서 대충 추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몇만 권인지 몇십만 권인지 그 저장돼 있다는 법원 창고에 가면 한 50만 점 있는 것 같은데 50만 점이 없어진 건지 30만 점이 없어진 건지 지금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된 게 1991년부터니까 30년이에요. 이제 곧 30주년 기념 큰 행사를 하게 돼요. 그 행사에서 30년간의 기록, 영상 기록 얘기입니다. 일기 기록도 많지만 그건 뭐 말할 수도 없지만 영상 기록은 이제 문명의 최첨단 마지막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그런 기록들을 30년 치를 3분이나 5분에 압축해서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일기 행사에서 그것을 상영을 해서 그래서 보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탁을 받으니까 그게 할 만한 사람이 국내에 뭐 많이 있죠. 그런데 특히 제가 그 중에서는 뭐 1등이라고 해도 돼요. 베른 가면 일기 연수원, 일기 쓰기, 글쓰기, 이 일기의 소중함 이런 걸 만든 영상이 100편은 될 정도로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니까 이 영상 기록 제가 외장 하드가 100개 됩니다. 5개 정도 돼요. 몇 테라짜리가. 그거 뒤지고 찾고 아유. 그리고 3분의 그걸 만든다?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30초에도 만들지. 1분에도 만들고. 그런데 이거를 30년 역사를 그래도 어지간히 추리려면 50분도 적습니다. 1시간도 적어요. 아, 정말 그렇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압축을 합니까? 시간을 짧게 요즘 사람들이 바빠서 안 본다. 그 뭐가 그렇게들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안 되는 10분, 15분이면 보는 건데 그걸 안 보고 1시간? 아, 예배도 1시간 드리고 영화도 1시간 하는데 유튜브는 잘 보면서 왜 그렇게들 길면 안 본다는 것이 아주 머릿속에들 박혀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30년치 30분짜리 20분짜리를 50편 100편을 내가 몇 편이나 출연하고 생각나는 걸 이제 찾고 찾아서 그걸 해보니까 지금 10분 이내에 맞추려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 5초 10초 쓰려고 얼마나 옛날 그 자료를 헤매고 다녔는가.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한시간 필요한데, 필요한 걸 다 찾아내는 게 여러분 이 책에서 뭐 하나 글자 어디 있는 거 찾아내면 몇 페이지에 있는가 찾으려면요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저건 물질이지, 옆에 보이기나 하지. 이거는 영상들입니다. 하여튼 그러느라고 며칠을 세워서 결국은 9분 20초에다가 30년치를 압축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들었어요. 그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그렇게 일주일여 동안 거의 밤을 새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철해졌다 하니까 지난밤에 10시간을 해서 10시간 그 며칠간의 피로가 꽉 밀려가지고 이런 건 돈으로 평가가 안 됩니다. 가치가.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기를 가지고 있던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 자격 1순위 120만 권의 어린이와 유명 인사들의 그 일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막 흩어진 거예요. 땅에 묻힌 거예요. 보존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다 훼손되고 법원 창고에서 그것이 지금 썩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 기록을 구분해 담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픈가. 이거 몇 천만 원, 몇 1억 받아도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이게 엄청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제가 가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일 하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나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4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이 처음 만나서 일기 쓰기 공부부터 글쓰기를 배우는 게 나옵니다. 제일 처음이 일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다, 양치했다, 유치원 갔다, 엄마랑 어디 동물원 갔다. 그것을 이제 다시 회상을 해서 그걸 재구성인지라고 하는데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걸 가르치는 이야기로부터 일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글쓰기를 가르친 거죠. 그렇게 시작한 아이가 이제 박미소, 뭐 한현구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데리고 갔던 것은 뭐 뺐고 하여튼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어린이들에게 의식을 일깨워줘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며 왜 살며 영상은 왜 배우며 말하기는 왜 하며 왜 합니까? 말은 내가 뒷걸어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은 왜 만드느냐? 내가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걸 보여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도 영상을 배워라. 어려서 제가 태어나니까 야 그때 무성영화가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한뉴스가 학교 운동장에서 와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어쩌다 가뿐마서 틀어주는데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김일성이 아이젠하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저 그림에 화면에 나타나는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내가 5학년 때인가 5.16이 났거든요. 혁명 공약 막 발표하고 우리 혁명 공약 암송하라고 그리고 6.25 이야기로부터 야 저런 것이 어떻게 기록이 그 영상 기록이 그때는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고 처음엔 벙어리였다가 이제 직접 말하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 완전 영상 시대입니다. 공부해서 결론이 영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결론이 영상 시대 다음은 딱 우주 시대라니까요. 우주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영상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배워라, 영상 배워라. 아, 덜고 참 그래 공기를 빼고들 안 배우네. 근데 어린이들은 잘 배워요.
말하기 배워라, 글쓰기 배워라. 글 대한민국 사람 5천만이 다 쓰는데, 5천만이 다 쓰죠. 그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있어요. 영상도 지금 초등학생들 스마트폰 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그것도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있어요. 1등은 어딥니까? KBS, MBC 같은 데죠. 근데 KBS, MBC 같은 데도요, 세계 시장에 나가면 NHK나 CNN이나 이런 데한테 떨어져요. 어린 BBC나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이 영상 기록을 배우는 것은 학문의, 지식의, 문명의 최첨단입니다. 저는 그 영상 기록에서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거, 혼자 다 하는 거, 혼자 뭘 찍을까, 뭐 어떻게 찍을까, 그리고 무엇을 담을까, 무엇을 화면에 담을 뿐만 아니라 말을 무엇을 담을까. 그러니까 작가, 아나운서, 엔지니어, 편집자, 최소한도 1인 5역, 10역을 하는데 방송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천 명이, 몇백 명이, 몇십 명이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수준이 있어요. 초등 수준, 중등, 고등, 대학교, 전문가 수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상 속에도 무슨 말을 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말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이 나왔지, 텔레비전 방송국 다음에 라디오 방송이 나온 게 아닌 이유는 영상이나 기록이나 글씨, 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을, 생각을 담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내용이다. 이런 것을 영상에 담아서, 예를 들어 영상 자서전을 만든다. 뭔 얘기를 담아놓을 거예요? 그냥 술 먹고 그러는 것도 모습은 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래 담아놓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는 제가 이 테이비 단상이나 영상교회 TV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돈 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고달픕니다. 지금 이런 것은 대작이에요. 나로서는 이거 한 달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까 말까인데, 날짜가, 행사 날짜가 며칠 안 남아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이거 보내줘야 돼요. 그거를 9분으로 만드느라고 잠을, 밤을 연달아서 한 일주일 이 찾다 보면요, 펼쳐놓은 것을 접으면 다시 펼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펼쳐놓은 참에 찾아서 수색을 해서 자료를 모아야 이 영상이 된다. 그걸 다 내가 외장하 뒤에 쌓아서 그랬다면 10개도 넘겠죠. 아마 100회라는 됐을 거예요. 우리 외장하드 아마 20개, 30개. 그 외장하드가 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해도 그게 돈이 비싸니까. 영상 장비에, 영상 편집하는 시스템에, 그리고 영상 자료 창고에 그 애로를 남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걸 해서 하는 걸 남기려고 하니까,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후에 그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 행사가 18일 날이라니까 18일쯤 되면 나도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면 보세요. 며칠 날 가게 될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참, 30년을 9분에 담았다. 예. 퇴비단상, 오늘은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 최상위에는 영상이 올라가 있다. 영상 기록을 왜 하느냐? 나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참 유익한 걸 보여주느냐, 유해한 걸 보여주느냐. 텔레비전 방송국도요, 유익보다 무익이요. 그냥 재미나, 재미있으라고나 하지
내용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는 뭐 전 더하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대단한 것 같지만 곧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퇴비가 되는 거죠. 퇴비단상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좋은 뜻을, 그건 결국은 하늘의 뜻이고 우리 조상님들의 뜻이고 한데 그 뜻을 어떻게 남길까? 영상이다. 영상을 통한 기록문화가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참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 받으시거든요. 혼자만 보시지 말고 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10명씩만 좀 보내줘봐요. 100명 보내주면 더 좋고. 예, 오늘의 퇴비단상이었습니다.